각자 캐릭터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가 공개가 됩니다. 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 주준 씨가 맡은 석지원 캐릭터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는 윤지원 한정 한찬은 이사장. 자, 윤지원 한정 한찬은 이사장. 한찬은 사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저희가 각자의 자기 각자 인생을 살면서 또 몫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그러면 또 비즈니스도 좀 껴있고 좀 뭐랄까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여야 하고. 근데 어릴 때 세살고로 여태까지 만나고 어릴 때 만났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은 아닌 척하고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겉은 어른이지만 윤지원을 만나면 그 과거의 나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돌아가버리는, 그래서 그게 좀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그 주지훈 씨가 맡은 역할 중에 가장 웃음 유발을 많이 하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누구를 많이 때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윤지원 씨한테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맞았어요. 자, 그 역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윤지원 한정 한찬은 이사장 석지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정유민 씨의 키워드 만나봅니다. 돈 먹고 미친 개라는 키워드가 제시가 됐는데, 이 돈 먹고 미친 개로 정유민 씨가 등장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으르렁, 아니 제가 아까 영상 보니까 네. 드금하시겠더라고요. 소리를 많이 지르시는데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요? 더 지르고 싶었는데 좀 못 질렀어요. 성취원만 보면 화가 많이 나나요? 처음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성취원만 보면 화가 나고 더 지르고 싶었는데 못 질렀다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윤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가 많아요? 화가 없었는데 성주원이 나타나서 먼저 화가 다시 오랬을 때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그리고 잊고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눈앞에 나타날 줄 몰랐는데 18년 만에 나타나서 반가울 줄 알았는데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좋습니다. 마침도 18년 만에 나타날 우리 성지원에게 어떤 리액션을 보여주게 될지 윤지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공문수 역할을 맡은 이시우 씨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윤지원 바라기 MG 교생으로 나오시는데 요게 이제 키워드인데, 공문수의 서사 스포가 없는 선에서 살짝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윤지원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사를 이야기하면 너무 큰 스포가 될 것 같고요. 문수는 정말 키워드에 맞게 MZ세대 어떤 갇혀진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어떻게 난해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이제 첫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정말 일편단심 윤지원만 바라봅니다. 강아지처럼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해줄 거야. 당신이 웃을 수 있으면 난 좋아하면서 정말 졸래졸래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친구죠. 졸래졸래라는 단어는 제작 발표에서 처음 들어봐요. 아,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졸래졸래 윤지원만 네. 따라다니는 댕댕미가 좀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완전 대형견 댕댕이죠. 아, 좋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댕댕미를 느끼게 해준 이시우 배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김예원 씨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동 먹고 냉미녀가 공개가 됐는데, 냉미녀 어떻게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냉까지는 네. 지금도 냉기가 살짝 감도는데요. 예, 미녀까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지혜가 처음부터 컨셉에 그런 냉미녀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윤지원을 친구로서 진심으로 생각도 하면서 석지원을 짝사랑하는 그 포지션에서 뭔가 얘가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조금 설득력이 있게 다가가려면 조금 속내가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좀 차갑고 냉한 어떤 톤을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냉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왠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석지원을 향한 짝사랑 각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번에 석지원에게 못다한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까?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네, 또 마음이 아파오고요. 고백을 한다고 해서 쌍방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네, 그 설명.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지혜의 어떤 것들이 그 석과 윤 두 사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 분과 간단하게 저희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각각의 관계성들이 느껴지고 본인만의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오늘 와주신